잔디깎이 보실 건데, 이거를 한 3년 썼나? 근데 가끔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 동작을 안 하는지. 여기 나사 두 개가 있고, 뭐야. 또 이렇게 빠지네. 아우, 아이고. 달팽이 됐다. 여기, 대박. 여기 안에 달팽이가 사네. 응? 달팽이 있죠? 이게 과열이 돼서 가끔 동작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거 빠졌어, 조금. 아, 여기에 보면, 이 베어링 같은데, 이게 다, 저기 뭐야. 구슬이 없어졌죠?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다 구리스 좀 바르고,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와, 이러니까 과열이 되지. 탈 뻔했네. 일단은 여기 청소 먼저 하고, 구리수를 도포를 할게요. 이제. 일단 여기 나사, 이 나사 두 개만 풀르면은 이게 탈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뭐야. 통풍기로 이렇게 바람 한번 불어볼까? 응. 자, 통풍기로 불어넣을게요. 너무 지저분한데. 잠깐만. 오. 와, 이게 몇 년 묵은 때인데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여긴 조심해야겠다. 얇은 뭘로 해야겠는데? 이쑤시개 같은 걸로? 흰개수. 응,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너무 관리를 안 해놨네. 요거장은 다행이다. 더 한번 날려봐야지. 이거는 손이 안 들어가서 핀셋을 갖고 왔어. 이렇게 해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요. 여기도. 이런거 하지 뭐. 응. 뒤에 한번 해보자. 이거 잠깐만 날려버리고. 이게 차량용 구리수인데, 그냥 이거 바르지 뭐, 창고에 있던 건데. 그렇게 많이 발라? 응. 이게 윤활 성분이 없어졌어. 전에보다 소리가 많이 난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조립. 일단 여기 두 개만 풀면 되는데, 그 제품 모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나사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